좋아 그네가 달려낼 거야 시작해 주십시오. 보수에 대한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회의 고장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셨고 6.25 참전하셔서 화랑무궁 훈장을 두 개나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당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목소리를 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당을 다시 일으켜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태까지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후보 X 드셨습니다.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X가 한 3개쯤 있는 판넬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요. 네. 박지원 당하고 합친다. 박지원은 문재인보다도 더한 분입니다. 도대체 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념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당, 그러면 유승민, 뭐 김무성 씨하고 당을 합친다. 그 당은 합쳐 나가야 될 당이 아니고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여섯 분 후보가 나오셨는데, 각기 다른 질문을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진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과거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촛불 세력은 사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죠. 꺼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눠질 분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이게 옳으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말 참 태극기 바람에 뭐 꺼진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그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말을 했던 것은 국회에서 그 편파 특검이 법이 통과될 때 아,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법이라는 게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야지 촛불에 밀려서 하면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게 나왔던 것이고요. 네. 자,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뭐 불복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불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사조로 들어가셨고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좀 이 사건이 조금 너무 좀 심하게 된 거 아니냐. 또 다른 진실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영태도 구속하고 녹음 파일, 태블릿 PC도 조사하고 다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0초. 영남권 혹은 지금 그야말로 태극기 세력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야지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돼야지 이게 다 구현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결국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 또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승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20초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하여튼 당이라고 하면 좀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 당이 너무 그런 게 없이 좀 흔들리는 게 많았다. 그리고 이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은 소위 이제 집토끼라 그래서 여기 너무 정말 홀대를 하고 자꾸 왼쪽으로 나간 그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 애국 시민들의 이 소리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런 점도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아주 후보 나는 낙동강 방어선이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6.25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진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보수 애국 우파를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가는 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가시 밭길입니다. 제가 저까지 밀리면 다 밀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섯 분 말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서와 진행 방법은 같고요. 각 후보자분들 본인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질문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좌석 배치에 따라서 김진태 후보, 네. 예, 주도권 토론 하십시오. 네. 우리 저 김관용 저 후보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그 반문 연합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정체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여의도 좀 분위기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 문제를 계속 우리 당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느냐를 거슬러 올라가면 참 특정인을 제가 지목해서 그렇지만 이 유승민 의원이 늘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승민도 손을 잡고 가야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인데요. 아, 무조건 그 대통령 누구만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 꼭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그 유승민 후보는 지금 지지도가 1%가 안 나오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둬도 자연 지금 소멸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굳이 꼭 그렇게 손을 잡고 연대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일생을 보낸 사람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온 나라 정치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초 지금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보는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승민 후보는 벌써 지역에서도 뭐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반문연대의 새로운 모습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아, 이제 어차피 지역에서도 좀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셨다니까 뭐, 다행이고요. 인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네. 확인한 바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도 네. 비슷한 네.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정인으로 후보로 봐도 그렇고 그 당이 그동안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 감정을 정말 떠나서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벌을 옹호하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막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이념을 같이 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정말 후보가 나가겠지만 너무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손잡고 하려고 해서 자꾸 간을 키워줄 필요가 없이 지그시 좀 밟고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대선 때는요. 김진태 후보님 네. 대선 때는 지혜작대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정책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도 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한때 동지였던 사람이 지금 연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별건데 그 다시 포용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참, 우리 홍 후보님 정도의 경지가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평소부터 우리 또 뭐 따지고 보면 또 검찰 또 선배님이고,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선배님이고, 정치로도 네. 당연히 대 선배님이고, 존경하고 정말 네.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한번 해보셨죠? 저격수 출신 치고 나만큼 출세한 사람 없었다. 대표까지 했었다. 본래 저격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든데, 대표까지 했으니까 우리 김 의원도 열심히 해봐. 뭐 이런.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런 얘기 제가, 예. 이렇게 해주셨던 거 잘 기억하고, 야, 그래, 나도 이렇게 저격수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날이 있겠나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감히 제가 참 이 자리까지 오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당에 얼마나 이런 훌륭한 정말 자원이었습니까? 또 경남 지역의 맹주로서 이렇게 탁 자리 지켜주시고, 근데 이제 어려운 재판을 내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무죄까지 받으셨어요. 다 좋습니다. 저도 정말 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셔서 홍 후보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아 여기에. 양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양박이 뭔가 했더니 뭐 양아치 친박을 이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친박을 두둔하겠다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19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정말 MB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여당 대통령을 위해서 뭐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막 정말 그거 열심히 야당에 맞서서 이렇게 논리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 정말 그거 싸워본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거는 친박 강경파. 그래서 이제 질문의 요점은 그러면 그 선배, 우리 저 홍 후보님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친박에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당에 정말 그런 친박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는 친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우리 김진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특히 일부 두세 사람한테 참 핍박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걸 정치판에 와서 전부 뭐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무죄 받는 순간에 울컥 그 생각이 들었죠. 그 이야기할 때도 극히 일부 양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은 아닙니다. 자,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워낙 이렇게 훌륭한 후보님들이 많으셔서 정말 이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만 올라갈 수만 있다면 본선은 자신 있겠다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듭니다. 아, 우리 이 지금 친노 운동권 대통령은 꼭 막아야 됩니다. 운동권 정권까지는 몰라도 그것은 곧 친북 정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정말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런 좌파 종북 세력과 정말 싸워왔습니다. 공안검사로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런 운동권들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제가 이런 운동권 정권의 탄생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용기와 의리의 아이콘이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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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차점 이동 좀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6908-7397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성유는 의장님. 어, 네. 예, 저 의장님. 아, 그렇군요. 네. 어, 좋아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김옥주 회장. 예, 박진규 교장생. 박진규 교장생. 아, 맞아요. 아이고, 산에 갔어요. 산에 갔어요.
해놨던데. 하시다가 강원도 여자를 만나서 저를 낳게 된 겁니다. 네. 그래도 원뿌리는 어디죠? 성주입니다. 성주. 맞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적에 항상 내 고향이 어디냐 거기서 제대로 이 성주 얘기 안 했다는 막 혼났습니다. 다시 정말 여기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춘천에서 여기를 오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서울로 와서 기차 타고 외관에서 내려서 뭐 시외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걸려서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도 많죠? 여기 처음 오시죠? 네! 근데 좋아 보이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전국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런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응원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뜻을 세워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제 아버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예. 현충원. 대전 현충원. 이제 그 국가 유공자시다 보니까 대전에 계시고 그때도 처음에. 여기에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충원으로 가셨고 바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할아버지부터 위로 8대로의 선영을 다 모셔서 여기 작은아버지, 고모 이런 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관리해 주시느라고 거기 가서 신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승급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할아버지부터 빨리 되는 게 연호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연호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온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네, 올라가겠습니다. 형님부터 가시죠. 아유, 수고하셨어요. 대구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 예. 그러시군요. 이창규 전 의장님. 네, 뵙었죠. 네. 건강하셨어요. 은천대전. 네. 감사합니다. 좀 나오세요. 네. 아, 참. 네. 힘내세요.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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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찐득하게 먹었어. 아이고 수가 많았어. 수가 많았어. 아이고 됐다 아이고. 엄마 도연이 엄마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아 그때 말이야. 몸이 또 안 좋아서. 아이고 안 좋고 망고지 그냥. 왜 이런지 막. 네. 아 여기다 이렇게 해놨구나. 이거 하는 것도 다 바쁜 것 같아요. 너무 잘만 하네.
그래든지 대통령 되도록 좀. 육신, 와, 육신. 이것도 감정이 되네. 할머니가 유경수 여사와 같은 육신입니다. 여기 다 여기. 그건 몰랐네. 다 써놨는데 그 하나 빼먹네. 와, 대단한 인연이네. 들고 나왔다네. 저쪽으로 이제 다 팔 때 그때지. 이거 다 열렬한 팬입니다. 진상 이모입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와야지. 잘 있었어? 우리 사진 한 개만 남겨주세요. 네, 우리 손자한테. 가족 네. 여기 설천동도. 오빠 빨리 와. 홈을 어디 갔노? 홈 어디 갔노? 태극기 세우세요. 태극기 세우세요. 고모님 어디 계셨노? 고모님 사촌들 다 오세요. 오,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아저 아, 보이게 네. 보이게 아니 그래도 이렇게 피셔야 돼. 너무 떨어졌다. 좀 아파요. 이쪽으로 볼 수 있어. 아 역시 보인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빨리 보내라고. 야, 우리 군산에서 우리 또 정규 사장님 오면 이리 와. 이리 옆에 와. 어,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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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태극기. 이때 이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버스로 오셨어요? 예. 저 연락 못 받아가지고 제 차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판교 차. 아, 쇼핑했어.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요 지금 김진태 후보님 만나 선산에 지금 잠시 와 있다. 내가 조금 다 전화할게. 어, 김진태 후보님 같이 여기 있어. 어, 어, 조금 이따 바로 가야지. 어,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장거리 뛰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멀티가 될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허스턴 형님 어디 계시지? 지금 참여 시절이라. 아, 회관에 모여 계세요? 지금
의원님하고 그 마을 생활 같은 거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의원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마을 분들만 마을 회관 쪽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일단 여기 이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장님. 마을 분들만 앞으로 와주십시오. 저기 먼저 여기 네, 먼저 저기 이장님의 인사 말씀과 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출신 김진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꼭 19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께서 너무 젊으셔서 청년 회장님 아신가요? 노인 회장님도 회장님 있고 이장님 같으신가. 여러분들 저 이렇게 실물은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정말 이 뿌리가 여기입니다. 이 가족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60년 전에 제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떠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린 것 오늘 정말 여기 오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뭐 고모 사촌들 아직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혈연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면서도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뜻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번에 꼭 또 이렇게 뜻을 이뤄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원지 의원님. 우리 동네 어르신들 참 좋은 인재를 이 지역에서 그래도 어른들이 오랫동안 사시는 곳이라서 제일 먼저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하나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는가 이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새벽 6시 차 타고 춘천에서 온 한상령입니다. 저 성주 생전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성주가 어떤 땅입니까? 참회 만납니까? 4월부터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계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땅이 성주입니다. 2017년 5월 9일날은 우리의 애국혈통 김진태 의원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종북 좌익들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성주 땅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기 노인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참 김진태 의원님 진짜 참 우리 성주의 사랑이 우리 동네의 사랑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랑입니다.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선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기 이장님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보좌관님 사진 찍어서 꼭 마을회관에 전달해야 된다. 이장님하고 같이. 자, 좀 붙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을 준비라고 할 거니까 좀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카메라 보세요. 이 카메라 찍습니다.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뒤로 가서 놓고 마을분 전체가 앞에 한 줄 앉으시고
예, 그렇게 마을 분만 자리 좀 잡아주십시오. 마을 분만요. 아니, 이 뒤로 좀 다리 나올 수 있게끔 자리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화이팅 하면, 예? 화이팅 하면 하세요. 예? 원래 마음은 뭐 화이팅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만 때문에 끝나는 거. 자, 우리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그럼 잠깐만요. 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단 두 분, 그리고 노인희장님하고 의원하고 의원님하고 단 두 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장님하고 단 두 분만 찍으세요. 노인희장님 가시 마시고 기다리시고. 아, 카메라 그리고 두 분 찍어. 예, 다음 저기 노인 회장님, 저기 의원님하고 다들 분이 좀 사진 좀 찍게, 예, 앞으로 오십시오. 예,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의원님하고 다른 분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은 와서 같이 찍으셔야 됩니다. 저기 마을 주민들 중에 나오신 분에 나오십시오. 또 의원님하고 사진 찍으신 분들은 옆으로 와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단 두 분만, 두 분씩. 3등 되신 분입니다. 3등. 세각기 드세요. 자,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또 찍으실 분 있으면 옆으로 와 주십시오. 옆에 김천입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뭐 이걸 찍으신 것 같은데. 사투리가 이쪽 같으신데. 아. 오늘 이건 그냥 찍고 라이브라 찍고 이게 뭐야? 어? 한국까지 넘어. 자, 찍습니다. 외국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주말에 마다 올라간다. 아니, 언제부터 했어요? 아, 그래요? 작년 10월 30일 날. 들어가셔야 돼요. 끝나갈게요. 아, 맞춰야 돼. 딱 맞다고, 이게. 자, 여기 오세요. 예. 옆에 서 보여주세요. 아니, 옆에 쓰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가시는 분들은 준비 가는 학생 버스를 승차해 주십시오. 버스가 출발 중에 있습니다. 준비 가시는 분들은 버스에 탑승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 버스 이야기를 안 해갖고 내가 타러 왔어요. 아, 이거 엄청 편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명함 있으세요? 저는 제가 사업하는 명함은 있는데 제가 문자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저 뭐 버스로 오신 분 자가 자 버스로 지금 이동해 주세요. 예, 제 멀리서 오신 분 아까 타고 오신 버스로 이동해 주세요. 자, 지금 좀 뒤에 이제 제 후미로 움직입니다. 예, 자. 버스 타고 오신 분, 예, 도로 나가시갖고, 좌우측에 지금 버스가 있으니까, 빨리 탑승해 주세요. 예. 자,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자,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저, 도로관을 나가시갖고, 길 건너편에 하고, 길 건너기 전에 차 한 대씩 있으니까, 타고 오신 버스로, 예, 승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이동해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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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뵙겠습니다.